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많이 자랑하고 있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최근에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새로 산 가전제품, 마트에서 샀던 할인용품.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죠. 최근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자랑은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이런 증상들을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자기 PR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자랑이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로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겸손히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잘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기 PR과 관련한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기 PR의 시대, 자랑의 기술. 이게 책 제목인데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 인기 있는 책들 중에 하나랍니다. 자기 PR을 잘 하기 위해서 수많은 강좌들도 만들어진대요. 자기 속에서 잘 쓰는 강의, 자기 속에 표현 잘하는 스피치 훈련, PR을 하기 위한 PPT 기술, 면접에 성공하는 화장법, 코디법. 재밌는 건 이거더라고요. 거만해 보이지 않으며 자랑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그걸 강의를 해준답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는요, 자랑 심리 테스트라는 도구도 만들었답니다. 주어진 문항들을 체크하면 본인의 자랑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잘 자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테스트도 만들어졌대요. 디지털 시대니만큼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를 잘 PR하는 것도 중요한 도구이자 가치 이상의 활용으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자랑과 자기 PR의 차이를 가르치는 강의도 있답니다. 단순한 자랑은 교만일 수 있으나 자기 PR을 잘하는 건 멋지게 포장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랑의 심리학이라는 분야도 개발됐대요. 자랑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랑 이면에는 여러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사람들을 알아본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아는 자랑이야 학창시절에 다 모여서 했던 장기자랑밖에 없는데 자랑이란 영역이 특별한 하나의 전문 분야가 되어져서 엄청난 발전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자랑의 심리와 관련된 여러 글들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분이 친정엄마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제목이요. 노인정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치는 이유. 어떤 분이 자기 엄마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할머니들이 노인정에 모이면 자랑을 시작하신다. 자식 자랑, 손자 자랑, 이런 자랑, 저런 자랑. 그러다 서로 감정이 상해서 다툼이 시작된다. 있는 할머니들은 자랑을, 없는 할머니는 배앓이를, 그러다가 거친 언쟁까지 벌어진다. 한번 시작된 싸움은 상당히 감정을 소모하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린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썰렁해져서 노인정이 서로에게 불편한 장소가 된다. 노인정에서 고스톱을 치는 이유는 싸움을 피하기 위한 할머니들의 지혜였다. 그리고 밑에다가 추신으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고스톱을 치면서도 싸운다. 자존심, 이기고 싶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자랑과 결부돼서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고 자랑에 있어서만큼은 지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 얘기 못지않게 유치원 아이들이 서로 자랑한 이야기도 하나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해드려 볼게요.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 셋이 서로의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우리 엄마 요즘 수영 배우는데 잠수를 30초나 한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우리 할머니는 해녀 출신이라 1분 이상도 잠수해. 두 아이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던 한 아이가 지기 싫었는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온다. 우스갯소리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이처럼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재능 자랑, 자식 자랑, 부모 자랑, 학벌 자랑, 미모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지혜 자랑. 어떤 명사 뒤에 자랑이란 단어를 붙이다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자랑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궁금해졌습니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길래 이렇게 많이 활용될까?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자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사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 거창한데 한 줄로 줄여보면 나와 관계 있는 것을 남한테 뽐내는 것, 나와 관련된 걸 남한테 뽐내는 것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가진 사전의 의미입니다. 사전의 의미로 접근해보면 자랑은 나와 관계 있는 것 중에 남보다 뛰어난 것을 알리는 것인데요, 나와 상관 있는 것 중에 남보다 뛰어난 것을 뽐내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 자랑하다 보면 그 자랑거리에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도 하고요, 나의 인격을 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나의 감정까지도 포함시켜서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정말 자랑해야 할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감정에 소모되는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핵심 이야기도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이번 학기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바울은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손으로 큰 글자로 썼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 바울 당시에는요, 긴 편지를 쓰거나 할 때 편지를 쓰는 사람이 말로 이야기해주면 그것을 작은 글씨로 빠르게 적어주는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답니다. 특별히 바울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안질에 걸려서 육신의 약함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바울의 육신의 아픔 또한 바울이 수많은 기도 편지를 보내고 서신을 쓸 때 많은 부분 바울이 말로 이야기하면 비서가 이거를 옆에 돕는 사람이 적어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그 기록들을 볼 때 바울 주변에는 바울이 보내는 서신을 적어주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서신들 중에서도 몇몇 서신에서는 바울이 직접 본인이 쓰면서 마무리하는 성경들이 간혹 등장해요. 친필로 문안한다, 내가 친필로 쓴다,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어떤 서신은 바울이 말한 걸 도와주는 사람이 쓰는 것만 도와줬고 어떤 서신은 쭉 쓰다가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직접 자기 힘으로 글을 썼던 그런 서신들이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후반부가 그런 대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신학자인 월터 한센이란 사람은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대요. 바울 시대에 기록된 수천 통의 편지를 세심히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서신이 두 가지 필체로 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편지의 몸통 부분은 숙련된 비서의 깔끔한 필체로 되어 있고 종결부는 저자의 평이한 필체로 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저자는 몇 줄만 직접 써서 편지를 끝맺지만 저자의 친필로 된 종결부에 대개 그 편지의 핵심 요지가 들어가 있다. 바울이 직접 쓸 경우 대부분이
바울이 썼던 서신의 핵심, 꼭 강조하며 전하고 싶은 말을 쓸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 편지를 마무리하며 본인이 직접 큰 글씨로 쓰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다 잊어버려도 지금부터 내가 쓰는 얘기들은 꼭 기억해야 돼. 이런 의미가 담겼다고 할 수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야말로 십자가 자랑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랑. 갈라디아서가 담고 있는 이신칭의의 가르침,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배경,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다 잊어버리더라도 십자가 자랑하는 삶이 돼야 돼 라고 강조하는 것만은 잊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는 거죠. 이어서 12절 13절에 보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고 혼란케 했던 율법주의자들이 뭘 자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비교하기 위해서죠.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는 것이다. 할례를 받은 자신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를 강요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열심 자체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했다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오늘 요 12절 13절은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훨씬 이해가 쉬워서 제가 쉬운 성경 버전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첫 1장부터 쭉 전개됐던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필수 조건이 할례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받게 했다. 자기가 한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흔들고 할례를 강조하고 있음을 니네가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추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단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자랑해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14절 상반절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친히 큰 글씨로 쓰며 강조하고자 했던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인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인생의 진짜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삶에 십자가에 대한 자랑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랑 십자가, 오늘 본문에선 그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라는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할례가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할례 역시 구원의 조건으로 소용이 없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십자가로 구원받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지음 받았다는 건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창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구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죄인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대 변증가 중에 아리스티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독교인을 일컬어서 제3의 인종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제3의 인종,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대 문헌에 찾아봤더니 로마에 보고서 했던 어떤 편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국적, 언어, 관습에 의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들은 분리된 도시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도 않는다. 그들의 가르침은 인간의 호기심에서 출발한 어떤 생각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일반적 생활 방식에서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관습도 따른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마치 잠시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모든 역할을 다하지만 마치 외국인들처럼 고난을 당한다. 그들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이다. 새롭게 된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새로운 삶을 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로마에 기록된 보고에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나게 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체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고 땅 위를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입니다. 1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세상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것들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울도요, 그의 삶의 형편에 세상에 자랑할 것 많았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세상의 영광들을 구하고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에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열심당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난 이후부터 이런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의 기준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은 죽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먼저 속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자랑할 것이 남아있지 않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 유일한 구원과 생명임을 믿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유난히 힘이 장사인 개미가 있었답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겨우 드는데 이 개미는 두 톨씩 거뜬히 들었답니다. 많은 개미들이 이 힘센 개미를 우러러 봤습니다. 이 두 톨 드는 개미가 기고만장해집니다.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내 힘이면 내 자랑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겠다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에 나옵니다. 사람이 많은 시장으로 가서 힘 자랑을 해봅니다. 쌀 두 톨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요. 집어 던졌다가 돌리기도 했다가 자기의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 개미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자기 자랑에 심취했던 이 개미는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개미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란,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자랑이란 겨우 쌀 두 톨을 드는 힘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세상에서 자랑하는 삶이 아닌 세상을 이기게 하신 십자가만 붙들고 그 세상을 이기게 하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주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주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할례의 무익함과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성령 안에서의 삶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의미하는 규례는요, 소극적으로는 율법주의를 배경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바울은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이 바르지 않은 가르침임을 설파하고 강조한 후에 마지막 강조할 때 규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과 규례가 같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것을 담고 있거든요. 율법주의들이 강조했던 율법은 구원과 상관없는 육신의 매인 것이라면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규례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될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를 따르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본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다.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면 민족적으로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새롭게 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족속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 바울이 강조하는 이스라엘은 민족적이고 정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 순종케 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고 믿음을 고백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과 행복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종말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담기도 합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변화되지만 하나님이 종국엔 우리를 완전한 구원체로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의미를 떠나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가장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한 바울, 그는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스티그마라고 표현되는 이 흔적이란 단어는 원래는 짐승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낙인을 의미했었습니다. 소나 가축에게 이 가축은 내가 주인이야 하고 내 이름을 새긴 상징을 낙인 찍어 놓는 게 흔적 스티그마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했던 건 두 가지 의미를 담는데, 먼저는 내가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흔적의 의미는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드려진 삶 속에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고난과 핍박, 박해에 불구하고도 내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육신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괴로움, 고난의 표식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연합된 영광의 증거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흔적은 고난의 표식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연합된 영광의 증거이기도 하다. 여러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최고의 자랑이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감당하는 고난까지 증거로 고백하며 드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목회자이자 찬송 시인으로 유명한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육신이 약하고 병을 앓아서 아주 열악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청년이 된 이후에도 키가 150cm 정도, 그리고 매부리코를 지니고 보기에는 이쁘지 않은 연약하고 작고 볼품없는 외모를 지녔다고 합니다. 외향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드높이고 자랑할 거리들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로 지어진 600여 편이 넘는 찬양시였습니다. 훗날 영국에서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이 사람을 부른답니다. 아이작 와츠가 33살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묵상하며 그가 깨달은 은혜를 고백하며 지어진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영국의 시인자 문학비평가인 매튜 아놀드라는 사람은 이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일컬어 영어로 된 가장 훌륭한 찬송시다라고 고백했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세상을 자랑하는 삶이 아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그 삶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기 원하는 그 가르침,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 우리 모든 신녀의 삶이 십자가 자랑하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십자가, 세상을 이기게 하신 십자가,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십자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 삶을 통해 그 십자가 자랑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녀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오직 십자가에 붙들린 바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십자가, 세상을 이기게 하신 십자가,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허락하신 십자가, 내 삶에 그 십자가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신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길 힘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과 긍휼로 함께 하시며 삶의 자리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들에게 힘되어주시고 운행자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며 자랑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신녀가족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드리즘에 나가는 중보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